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색 시내버스가 인도 위 철제 기둥을 들이받은 채 서 있고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신호등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화성과 수원으로 가는 30-1번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덮친 겁니다. 사고 직전 버스는 횡단보도 앞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막 태우고 출발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버스 앞부분은 완전히 부서져 떨어져 나갔고 바닥에는 잔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려던 77살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50대 버스기사, 승객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철거리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나서 저희 땅 밑에 오면서 건넜다가 다시 여기로 왔고요. 그 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제 사람 한 분이 깔려 계셨어요. 피 흘리면서 내려오신 분 있었고. 사고가 일어난 환승센터는 평소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데다 성탄 연휴를 앞둔 오후여서 더 붐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환승하시려는 분들이 줄이 좀 길고 주로 백화점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버스를 차고지로 견인해 현장을 정리하는 한편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오늘 사고 직후에는 한때 급발진이나 빙판 미끄러짐 사고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는 잠시 운전석을 벗어난 사이 멈춰있던 버스가 움직였고 놀란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사고 직전 버스가 승객을 태운 정류장과 횡단보도 간 거리는 약 2-3m.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엔 버스가 천천히 움직여 보행자들을 덮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보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버스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리다가 기둥을 바꿔서야 멈춰서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운전 미숙에 관해서도 좀 이와 관련해 50대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정차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객이 현금을 냈는데 잔돈이 나오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어났는데 갑자기 버스가 움직여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다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저희가 따로 뭐 결객 사유가 있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특정은 항상 매일 네, 오전에 운행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거 한 거니까. 버스 회사는 사고 직후 운전 기사들에게 정차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라고 급히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오늘 제주공항 활주로의 모습입니다. 치워도 치워도 금세 쌓이는 눈 때문에 8시간 동안 활주로 운영이 아예 전면 중단됐는데요. 이러면서 300편 가까운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만 명 이상 승객들 발이 묶였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얗게 눈이 내린 제주공항. 시간당 2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활주로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워도 금세 다시 내린 눈이 수북이 쌓입니다. 결국 오전 8시 20분 활주로 운영이 전면 중단됐고 항공기 9편이 착륙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폭설로 제주공항으로 가는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고 활주로에도 눈이 쌓이며 제설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오후 4시까지 8시간 가까이 활주로는 사실상 폐쇄됐고 항공기 28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무더기 결항에 공항은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어제 150여 편 결항으로 발이 묶인 승객들까지 몰리면서 항공사 수속 카운터마다 대기표를 구하려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제 결항이 됐고 그래서 급하게 오늘 아침 걸 잡아놨었는데 이것도 이제 결항이 돼가지고 지금 다음 비행기를 최대한 빨리 찾으려고 서 있고요.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은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바닥에 주저앉았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서울에서 보내려던 제주 도민들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귀포는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갑자기 날씨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못 가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행히 오후 4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고 공항에 내려졌던 강풍과 급변풍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20대 이상의 추가 항공편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떠나지 못한 승객이 만 명이 넘어 제주를 빠져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앞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제주기점 4개 항로 가운데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이틀째 전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연일 이어지면서 바닷물까지 꽁꽁 얼었는데요. 지금 서해안 양식 어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얼음 바다로 인해 제철을 맞은 굴과 감태를 바로바로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자칫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서산 앞바다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연안에 정박된 어선들은 얼음 조각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로림만은 수일째 영하 10도 이하의 강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바닷물까지 꽁꽁 얼었습니다. 썰물 때 남은 물이 얼어 계속 쌓이면서 바닷가부터 얼게 되는데 이곳 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작아 강추위가 사나흘 이어지면 바닷물이 얼어붙습니다. 충남 가로리만 등 서해 연안에는 오늘 낮 12시를 기해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민들은 제철을 맞은 감태와 굴 수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오늘 저녁 밤까지 얼으면 이제 감태가 모두 유빙이랑 같이 떠서 다 쓸려 나가서 이제 한 20일 동안은 작업을 못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자체도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양식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25일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 최저 기온이 영하로 유지되고 있어 연말까지 수온이 지속적으로 하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이기도 한데요.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날씨 어떨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낮까지 겨울항이 계속됐던 제주공항의 모습입니다. 또 이번 한파로 9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진 제주 산지는 이렇게 제설 작업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이고요. 또 군산 섬 지역도 6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한파는 오늘 아침이 절정이었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4.7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고요. 또 지역별 상세 관측값으로는 철원 영하 25.5도, 과천 영하 19.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도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한파가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한기가 빠져나가면서 일요일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밤사이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보니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2에서 8cm가량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이후에 다시는 비교적 잠잠해지겠습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요일 새벽부터 전국에 가끔 눈이 오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3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성탄절 당일에도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새벽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내린 눈이 녹을 새도 없이 또 눈 소식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연말 연시에도 심한 한파는 비껴갈 전망인데요.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도 낮 기온이 계속 영상권을 보이면서 예년 수준의 추위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의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인데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했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JMS 총재 정명석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대전지방법원. 아침부터 정 씨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JMS 신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법원은 1,000명이 넘는 신도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과 전국 전세계 기독교 복음선교회 20만 회원들의 억울함을. 정 씨는 성폭행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난 2018년부터 3년 반 동안 여신도 3명을 모두 23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습니다. 정 씨 측은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신도들에게 얘기하며 성적으로 세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듭된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5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19년 3개월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입니다. 법원은 또 10년이 넘는 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하며 종교적 약자인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와 함께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가 말도 할 수 없이 가해졌었고 심지어는 JMS 광신도들이 일부는 피해자들의 얼굴하고 이름까지 노출하는 그런 짓까지 했었거든요. 중형이 선고되자 JMS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늘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선교의 성도들의 통불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 지난 3월이었죠.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다가 갑자기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후 전 씨는 자진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에 머물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초호화 호텔에 몇 층씩 빌려가면서 풀코스로 전 재산이 25만 원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방송을 이어가던 전 씨는 돌연 자신부터 처벌받겠다며 각종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저 방송에서 마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 흐느끼다가 우통을 벗은 채 무섭다 살려달라 소리를 질렀고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까지 중계됐습니다. 이후 전 씨는 자진 입국해 공항에서 체포됐고 풀려난 뒤에도 경찰과 검찰에 출석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1심 선고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홉 달 만에 1심 법원이 엑스터시와 LSD, 케타민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도가 어찌됐건 모방범죄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자수 수준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해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주겠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처벌을 4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면서 언제든 마약 검사를 받기로 조건도 걸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13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인 본분을 잊고 판단력이 흐려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그냥 혼자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우환 씨는 귀국 뒤 전두환 일가 중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가 5.18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전 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정치적 맥락의 탄원서는 고려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와 모방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초 범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은 텔레그램에서 누군가에게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복궁 담장뿐 아니라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나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임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범행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범행 수락은 왜 하신 거예요? 범행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이 팀장이라 소개한 의뢰인이
수백만 원을 줄 테니 지정한 장소에 지시한 내용을 스프레이로 낙서하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임 씨가 연락을 취한 겁니다. 이 팀장은 모두 네 곳을 정해줬습니다. 경복궁 영춘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두 곳, 서울경찰청, 세종대왕 동상이었습니다. 임 씨는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고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이 많아 포기하고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계좌를 추적해 계좌 주인과 이 팀장이 같은 사람인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임 씨를 따라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설모 씨도 오늘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예술 행위라며 죄송하지 않다던 설 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월드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단체 연습을 해야 해서 추가로 야근까지 해야 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인데요. 이랜드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멜빵 바지에 스카프를 맨 사람들 수십 명이 율동을 하며 합을 맞춥니다. 옷을 일제히 초록과 빨강으로 맞춰 입고 크리스마스 캐럴도 따라 부르는 사람들. 이랜드 그룹의 직원들입니다. 이랜드 그룹의 연말 행사에서 열리는 경쟁 무대를 위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업무 시간에 단체 연습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을 끝마치려면 추가로 야근까지 해야 했다는 게 이랜드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문화는 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JTBC에서 보도된 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랜드월드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은 장수농협, 더케이텍, 테스트테크, 순정축협에 이어 올해만 다섯 번째입니다. 이랜드 측은 전사적 조직문화 쇄신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입니다. 세계 교역의 핵심인 홍해에서 예멘 반군이 선박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58척의 배가 홍해를 피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가치가 13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국적 함대 창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전재홍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상선들에 대한 공격이 결국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21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은 158척의 배가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당 5만 달러로 계산한다면 우회로로 운송되는 화물들의 가치는 1,050억 달러, 우리 돈 136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선박들이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갈 경우 항해 기간은 약 10일에서 14일 정도 추가됩니다. 또 이스라엘 최남단의 에일랏 항구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강화된 이후 항구 물동량이 85% 감소했다고 이 항구의 최고 경영자가 밝혔습니다. 이처럼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자 미국은 홍해 일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국적 함대의 창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20여 개 나라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They've really become bandits along the international highway that is the Red Sea. And so the forces assigned to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will serve as a highway patrol of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홍해 항로 보호를 위해 기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맞서 후티 반군도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وكذلك الحركه الملاحيه الامريكيه هدفا لصواريخنا وطائراتنا المسيره وعملياتنا العسكريه 또 후티 반군을 지원해 온 이란도 다국적 함대 창설을 비난하고 있어 홍해 일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지용입니다.
예멘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이 좁은 뱃길은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30%가 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물류 통로인데요. 왜 이 지역에서 공격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건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성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선박이 납치, 공격을 당하는 해협은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30%가 지나는 무역의 요충지죠. 하지만 예멘의 시아파 무장세력 후티의 세력권이기도 합니다. 폭 32km, 바닷길치고는 좁기 때문에 병력과 무기가 충분치 않은 해적 또 무장세력에게도 좋은 활동 무대가 됩니다. 후티 세력도 비행거리가 길지 않은 이란제 드론을 활용해 이미 효과적인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뱃길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커졌습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유럽이 대신 카타르산 가스를 가져오는 주요 수송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역 서민들에게는 뱃길의 전황이 올겨울 난방을 할 수 있을지를 가름하게 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에 적극 동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화물선들이 아프리카 남단 항로를 대신 이용하면서 수출입 화물 운송이 늦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이 납치되거나 공격받을 위험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80% 정도가 이란 남부 앞바다,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슬람 시아파 세력 가운데 큰 형님을 자처하는 국가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가족 전체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넘게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오르는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송파의 역세권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2018년 말 84제곱미터 기준 17억 원 안팎이던 집값은 2022년 초 2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9억 원, 50% 이상 오른 건데 같은 기간 서울 전역에서 비슷한 가격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나오면은 바로 대기실에 있다가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가격도 뭐 5천 이상씩 쭉쭉 뛰는 일.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지역 소유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2018년 9.6배에서 2022년 15.2배로 올랐습니다. 가족 전체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상승세였지만 내 집 마련을 한 가구는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감에 무리한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전국 자가 보유율은 61.3%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고 자가에 실제 살고 있는 점유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시기에 매수가 급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로 인해서 작년 자가 보유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 지난해 수도권에 사는 임차 가구는 월 소득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냈습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한 청년 가구의 83%는 전세나 월세집에 살았는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17.4%로 전년보다 주거비 부담이 0.6%포인트 늘었습니다. 1인당 4평,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청년 가구의 비율은 8.0%였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기준은 위험성이 아니라 노후성이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정부가 부랴부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통과하기 힘든 안전진단의 절차와 심사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금은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해 보수로 해결이 안 될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튼튼한 기둥식 구조로 지어진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준공 46년이 지나서야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허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안전진단 절차를 조합 설립 이후로 미루거나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빌라나 상가가 함께 뒤섞여 재개발 착수가 어려운 지역은 노후주택 비중과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체 문제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재건축이 좀 더 가능해질 수 있겠고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대통령의 발언처럼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 정비사업 절차는 법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국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처럼 정책만 먼저 발표하고 국회 처리가 안 돼 시장 혼란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공사 원가와 사업성이 핵심인데 절차를 바꾸는 것만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가가 높고 원자재값이 상승한 상황 혹은 자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적정한 예정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수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현장에서 나온 대통령의 깜짝 발언을 접한 국토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새 장관이 오기도 전에 안전진단은 마지막 설계 단계나 착공 이전에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 절차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내년 1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짧은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개미 투자자들의 2차 전지 열풍을 이끌었던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인데 정보 전달 상대로 지목된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 씨 역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의 추천하며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박순혁 씨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사경은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하던 박 씨가 지난해 8월 회사가 콩고의 한 리튬 자원 개발 회사와 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선 소장에게 전달했고 선 소장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7개 계좌를 통해 8만 주 넘는 금양 주식을 사들여 7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어제 박 씨의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같은 날 선 소장과 박 씨가 겸직하고 있었던 한 투자 1인 회사의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순혁 씨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게 10월 달에 MOU 체결할 거를 8월 달에 어떻게 합니까? 또 선 소장과 처음 만난 게 지난해 7월인데 알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대인 소장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금감원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기회가 주어지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박순혁 씨와 선대인 소장은 다음 총선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선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 주에 국회는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총선용 졸속개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송곳검증이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막상 펼쳐진 청문회장의 모습은 이곳이 과연 검증의 자리인지 아니면 총선 표를 위한 민원의 자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부탁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성주 고령 7곡에서 꼭 좀 전달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 자리표 전달하겠습니다. 농림 대안과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네.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소신과 꼭 좀 해주세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철도를 연결해주고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전합니다. 국회의원들 민원만 해결해 주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저희 지역에 혹시 재해경인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그 부산 기장군도 전체 면적의 약 한 50%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보니 국회의원들의 부탁을 들으면서 앉아 있는 사람은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일부 의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양식장 허가를 요청하는 의원은 장관 자리를 놓고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강도윤 후보자가 장관 취임하는 순간에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 질문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강도윤 후보자 장관이 됐을 때 예.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상임위원장이 제지하고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포 시민의 요구가 특정 지역에 대해 특혜로 들리십니까?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천일염 구매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의원은 회의장에선 기대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장관이 되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회의장을 나와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불가사의한 일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주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집중된 이른바 슈퍼청문회 주간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부적격자를 보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니 국회에 대한 고민인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자 여부를 가려내고 이를 통해 인사권자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선거용 개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의원들의 마음은 내년 총선에 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인사검증보다는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가 더 급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이제 1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는 선거 전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 분석하기 위해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5차례 반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몇 점이냐고 물었더니 두 정당 모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신당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평균 41점, 민주당 평균 47점으로 양당 모두 50점 이하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50점 미만의 점수를 준 응답자는 각각 국민의힘 52%, 민주당 37%로 나타났고 90점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양당을 합쳐도 4%가 채 안 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조차 민주당에 62점을 매겼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의힘에 64점을 줬습니다. 신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이번 총선에 신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7%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38%에 그쳤습니다. 이들 중 28%는 이준석 중심의 신당에, 22%는 이낙연 중심의 신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 정당을 물었더니 국민의힘 28%, 민주당 31%, 정의당 1% 순으로 나타났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그래도 더 나은 정당은 어디냐고 재차 질문했더니 3분의 1은 민주당이, 6분의 1은 국민의힘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더니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미결정층이 21%였습니다. MBC는 앞으로 5차례 반복된 패널 조사를 통해 이 21%의 미결정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접촉을 시도한 3만 1천여 명 중 내년 4월까지 5번의 조사에 모두 응답할 것이라고 밝힌 1,508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패널 조사는 일반 조사보다 표심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유리합니다. 패널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 고관여층이 표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사 비교하는 건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MBC의 2차 패널 조사는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야권의 탄핵 압박에 놓였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갑자기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어서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른바 겸직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6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선배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력도 전무합니다. 정권의 방송 장악 기조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또 다른 장관급 자리에 지명되면서 겸직 논란마저 확산됐습니다.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도 있는데요. 임직을 왜 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휴가를 했고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지명 16일째인 오늘 김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채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이임식을 연다는 얘기가 돌았다면서 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위원장이 겸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임식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한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현재까지 1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졌는데 이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유럽도 더 이상 총기 사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총소리가 몇 차례 울리자 난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뛰어내립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책상과 의자로 문을 막은 채 창문 아래 숨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3시쯤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카렐 대학교에서 이 대학 예술학부 학생 다비트 코자크가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는데 10명은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někdo skákal na ten balkónek, někdo to úplně asi nevychytal, říkal, ale lidi se báli, je mokro, namrzlo nebo pršelo a stáli nahoře na tom parapetu všichni. 총격범은 범행 뒤 건물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경찰의 총에 맞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엔 총격범의 아버지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총격범은 이전부터 소셜미디어에 살인 충동 등을 밝혀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범은 한 게시물에서 학교 총기 난사 후 자살하고 싶다며 나는 언젠가 미치광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총격범은 사건 당시 신고된 여러 개의 총과 많은 양의 탄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코는 공산 정권 하에서는 총기가 엄격히 금지됐지만 1989년 공산 정권이 무너진 후 총기 소지가 합법화됐고 현재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국제적 테러 사건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유럽 각국은 애도를 표했고 언론들도 큰 비중으로 보도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총기 규제 속에서도 비교적 안전함을 자부하던 유럽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불안과 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 중에 마오타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유명한 만큼 비싸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술병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가짜 술을 채워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마오타이 전문 판매점. 다양한 종류의 마오타이가 진열돼 있습니다. 중국 최고 명주라는 명성만큼 가격도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소매점에서 파는 500ml 기본 제품이 비싼 건 9,882위안, 우리 돈 180만 원. 가장 싼 것도 3,650위안, 66만 원이나 합니다. 한정판 마오타이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도자기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마오타이는 400만 위안, 7억 원이 넘습니다. 마오타이는 워낙 비싸다 보니 계속되는 단속에도 가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오타이 병바닥에 머리카락 굵기의 작은 구멍이 보입니다. 라벨이 붙어있던 자리에 구멍이 뚫려있는 병도 있습니다. 가짜를 막기 위해 병 입구를 술을 다시 채울 수 없게 만들자 벽에 구멍을 뚫어 싸구려 술을 채운 뒤 진짜 마오타이라고 속여 판 겁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이런 가짜 마오타이 95병을 압수하고 제조업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산둥성에서 가짜 제조업자 6명을 체포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2천 원도 안 되는 싸구려 술로 10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가짜 마오타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만 명이 넘을 정도로 불법 이민자가 늘면서 급기야 텍사스주에서는 아예 비행기를 띄워서 다른 도시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법 이민자 문제,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을 오염시킨다면서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 지역. 불법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얕은 하천을 건너갑니다. 아이는 목마 태우고 작은 꾸러미만 들었습니다. 강 건너편 철조망 틈새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텍사스주 국경수비대가 차량으로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하루에만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이 만 명이 넘었습니다. 텍사스주 정부는 쏟아지는 불법 입국자들을 뉴욕이나 시카고 등 불법 이민자들에게 포용적인 동부의 다른 도시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로 실어 보냈는데 시카고시에서 수용이 한계에 달했다며 이송 중단을 요청하고 버스를 단속하자 이번엔 아예 비행기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 120명을 시카고로 보내버렸습니다. The governor of Texas needs to take a look in the mirror of the chaos that he is causing for this country. 불법 이민자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입국자들이 미국을 오염시킨다며 거친 말로 연일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They're ruining our country. And it's true.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destroying our country.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가 히틀러를 흉내내고 있다며 피를 오염시킨다는 말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전례 없이 급증하는 불법 입국자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는 건 경계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만간 블링컨 국무장관을 멕시코로 보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여의도로 직행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 취임 전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강행 처리 의지가 높은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손하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여당의 리더십은 용산의 입김에 자주 요동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과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당정관계의 수평적 복원, 여당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야당은 일찌감치 한 지명자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오는 26일 공식 추대를 앞둔 한 지명자는 취임 이틀 뒤로 예고된 야당의 쌍특검법 처리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연말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한 지명자가 이미 총선을 앞둔 선전선동 악법이라고 혹평했지만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특검 출범을 총선 뒤로 미루고
수사 상황 브리핑과 같은 조항을 빼면 여야가 간극을 좁힐 수도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애초부터 김건희 특검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국힘당의 반대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 역시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한창 민주당 수사할 때는 신나게 하더니만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니까 왜 봐줘라고 얘기해? 이게 아마 국민 여론이 될 거거든요.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한껏 조명을 받고 있는 한동훈 지명자가 결국 김건희 특검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연속 보도한 MBC 외교안보팀의 홍익표, 이덕영 기자, 스트레이트팀의 이준희 기자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방송기자상 일반 뉴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와 스트레이트는 다양한 진술 정황과 문건을 확보해서 이 사안을 연속 보도했고, 사건의 쟁점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이정호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스프링 캠프도 시작하기 전인데요. 멜빈 감독은 1번 타자 중견수로 기용하겠다며 믿음을 보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샌디에이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김하성이 성공적으로 빅리그에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멜빈 감독. 두 달 전 샌프란시스코의 새 사령탑이 된 멜빈은 이정후의 입단 시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현지의 한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이정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 FaceTimed with him right before the press conference. He certainly profiles to be one of those guys you can hit and run a little bit with him, run, so kind of adding to a deficiency maybe.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 이정후를 1번 타자 중견수로 기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This is really early, but leadoff hitter? I don't see why not. Yeah, I've written some lineups. We acquired him, and all of them have him leading off at this point in time. And that's what he's comfortable doing. That's what he's done before. 현지 언론들도 정교한 타격 능력과 빠른 발을 자랑하는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의 1번 타자로 적합하다는 전망을 이미 내놨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시차 등 적응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스프링 캠프가 시작하기 전부터 멜빈 감독이 신뢰를 보내면서 대형 계약을 맺은 이정우도 김하성처럼 충분한 출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좋은 감독님 밑에서 야구하게 됐으니까 잘 됐다고. 네, 정말 좋은 감독님 밑에서 이제 너가 너 야구만 잘하면 된다고. 이정우는 비자 문제 등이 해결되는 대로 다음 달 조기에 미국으로 건너가 몸 만들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NBA에서 나온 덩크슛인데요. 마치 덩크 콘테스트를 하듯이 혼자 알아서 다 하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4.7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이 영하 12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한기가 빠져나가면서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또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가끔 눈이 오겠고요. 서울에는 1에서 3cm, 그 밖의 전국에도 최고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성탄절 당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새벽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직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지금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내일 새벽까지 2에서 8cm가량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방의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구와 광주 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심한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